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집에서 집중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피커보다는 헤드셋이 더 좋긴 좋을 거예요. 특히나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별도 마이크를 구입을 하기보다는 헤드셋에 내장된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기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헤드셋을 구입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게이머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프로급 게이밍 헤드셋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포스 젠하이저 플래그십 게이밍 헤드셋 GSP60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품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셋 본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와 보증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일단 딱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 관련으로 제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보면 마이크를 막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온 오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헤드셋 제품에 온 오프 버튼이 있다. 그럼 막 이런 구석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마이크를 세워놨을 때는 오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을 때는 온,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 딱 경험에 맞춰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이쪽이 헤드셋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단에는 네, 압력 밴드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조절,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 쿠션 같은 경우는 탈부착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 더러워졌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어 쿠션 자체가 재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품 손상이 정말 잘 안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어 쿠션입니다. 일단 GSP600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게이머가 사용하는 프로급 게이밍 헤드셋 제품입니다. 그 소리는 게임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라고 한다면 그 사운드에 엄청 예민할 거 아니에요. 소리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잡아주니까 네, 프로게이머가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젠하이저 스피커 튜닝에 이포스 인지 음향 기술이 접목된 게이밍에 맞는 사운드 튜닝이 들어간 그런 제품입니다. 게임을 할 때 다른 헤드셋, 다른 스피커 대비 게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운드 튜닝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어 쿠션을 보시게 되면 밀폐형 음향 구조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세밀한 소리를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고 게임 사운드의 방향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냥 어디에서 소리 났는지 이 헤드셋을 끼면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착용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마이크.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단방향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방송 품질급 마이크가 적용되어서 선명한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냥 웬만한 전화통화 그런 것보다 훨씬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네, 과장되면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착용감은 오랜 시간 사용성과 사운드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중 재질의 에어쿠션, 압력 조절 헤어밴드, 멀티 조인트 힌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착용하면 매우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헤드셋이 설계부터 멀티 플랫폼 용도로 개발되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가지 종류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이걸 장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동 임피던스 또한 콘솔 리모트 컨트롤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네, 낮게 설정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실제로 착용했을 때 어떤지 또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착용하고 제품의 길이를 맞춰줍니다. 네, 어느 정도 맞췄으면 이 압력 밴드로 내가 편하도록 맞춰주면 되고요. 마이크까지 이렇게 내리면 네, 착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면에서는 이런 모습, 반대편 마이크가 있는 부분은 네, 딱 이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랑 거리도 딱 적당해서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착용을 하고 제가 게임을 또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모습인지 자료화면 통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아 저기 점프. 아 내가 먼저 도착했네. 그럼 내가 잡고 있을게. 어 이러다가 오기 전에 잡아버리겠는데? 거기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이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뭐 다양한 게임들을 이렇게 즐겨봤어요. 일단 외부 소리가 뭐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는 이 헤드셋을 항상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보는 것까지 좋은데 성능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 제가 따로 수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품질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직접 수음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이 마이크를 통해 대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 마이크를 접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조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헤드셋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드리면 게임뿐만 아니라 이 헤드셋으로 영화 감상을 했는데 개인 영화관에서 감상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영화 공간 속에서 소리를 듣는 듯한 옆에서 입체감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 수음까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헤드셋이 어떤지 어느정도 좀 감이 오셨을 것 같고 아, 이 제품 충분히 괜찮다 라고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야겠다 그런 기준들이 나름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겠냐, 일단 게임을 제대로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이 제품 구입을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만족하실 거예요. 그 다음 집에서 좋은 음질, 음향을 위해서 스피커를 사용을 했는데 막 집에서 막 시끄럽게 하거나 좀 조용해야 되는 네, 그런 분위기일 때 이 헤드셋을 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조용한 환경에서 약간 웅장하게 좋은 사운드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입을 하면 네, 계속 이거를 뭐 착용하고 사실 것 같아요. 요즘 블루투스 장비들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아무래도 뭐 잡음이나 품질 저하 아니면 끊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선 헤드셋, 유선 이어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양한 기기들에서 끊김 없는 그리고 품질 좋은 유선 헤드셋이 필요한 분들은 이 제품 유심히 보시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제품 추천까지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포스 젠하이저 GSP600 게이밍 헤드셋 제품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